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도쿄에서 7년 만에 전시됐습니다. 지난해엔 우익들의 반대로 전시가 연기됐었는데 이번에도 전시장 밖에선 확성기와 차량을 이용한 우익 단체들의 방해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도쿄 군이다치시 시민예술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표현의 부자유전 도쿄 2022에 평화의 소녀상 등 작가 16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에 입장한 도쿄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지난해 도쿄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우익단체의 방해에다 전시장 측이 장소 대여에 난색을 보여 연기된 바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도쿄의 관객을 만나는 건 지난해 6월 우익들의 방해로 행사가 연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전시장에선 우익단체의 난입을 우려해 입장 전 소지품 검사는 물론 금속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우익단체들은 전시장 밖에서 확성기와 차량을 동원해 방해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전시장으로 접근하려던 일부 우익 인사는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시회는 계속돼야 한다며 올해 도쿄와 나고야 등 네 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